Jerry the Gummies!쇼미더고민 시작해보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물건을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인데요. 매도인이 한 구역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채를 매수하면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하급심에서 좀 엇갈린 판결들이 나오다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판결이 나왔던 거는 학동 4구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학동 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 채를 양수한 경우 이제 이게 단독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가 다퉈졌었죠. 근데 이게 왜 그 논란이 됐었냐면 이제 도시정비법에 좀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 자격에 관해서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 구역에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하나밖에 이제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 이것 중에 일부를 이제 양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1인의 조합원 자격을 공유한다라는 식의 이제 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공유한다는 거는 이제 그 논란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데 이게 분양 자격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양 신청권이라든가 뭐 입주권 이런 것들은 조합원의 핵심적인 권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명확한 규정이 없이 이거를 그 조합원 자격과 같이 분양 자격도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광주 학동 4구역에서는 단독 입주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채를 한 구역 내에 가지고 있는 다물권자로부터 그중 일부 주택을 이제 매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독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게 온천 4구역에서도 동일하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산 고등법원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나서 갑자기 조합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 사업 수익성이 너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주택을 양수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하나의 조합원 지위를 공유한다. 라는 이제 규정을 만들어 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투기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둔 거다라고 해서 이런 취지에 비춰봤을 때 이제 조합원 지위와 마찬가지로 분양 자격도 함께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봐서 이제 부산 고등법원에서는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뭐 이게 그 단독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다물권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단독 입주권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주권 매수하실 때 이런 점들을 굉장히 유의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 내가 이게 그 재개발 구역에 뭔가 주택을 매수하실 때는 낡은 주택을 그냥 단순히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향후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을 얹어서 거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이하게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고 이런 입주권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라던가 뭐 만약에 입주권이 안 나오면 뭐 어떻게 뭐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규정을 명확하게 두셔야 되고요. 또 다물권자 관련해서도 이제 매도인이 같은 구역 내에 다른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점을 확인한다. 뭐 이런 점을 좀 특약으로 작성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입법적으로도 좀 해결되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합원 자격에 관해서는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주택을 양수한 경우에 이제 1인의 조합원 지위를 공유하는 걸로 이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분양 자격은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서로 엇갈린 판단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입법적으로도 좀 명확하게 분양 자격에 관해서 그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주택을 매수하셔서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꽤 많아요. 네, 꽤 많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제 다물권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사고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했던 사례 중에서도 상계동의 한 재개발 구역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매도인이 한 세 채 정도를 갖고 있다가 한 채는 자기가 보유를 하고 나머지 두 채는 각각 A와 B에게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이 A가 조합에 확인을 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랑 자기가 입주권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걸로 이제 되는 그 통지가 온 거예요, 조합으로부터. 그래서 이거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셨는데, 그 계약을 취소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이 B라는 사람한테 또 우연히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입주권을 단독으로 못 받는다고 하더라라고 하셔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상담을 해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학동 4구역 판례가 나온 직후여서 이분이 이거를 통해서 이제 다물건자로부터 양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단독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온천 4구역 판례가 또 올라가 있어서 그걸 좀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렸었죠. 결국에 이제 대법원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그럼 단독 입주권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특약 작성하시는 것 외에도 입주권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조합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가셔서 지금 권리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실 수도 있거든요. 매수인이 혼자 가면 사실 조합에서는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소유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가셔서 조합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주택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라면 단독 입주권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여러 채에서 뭐 그 일부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런 경우에만 입주권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물건자로부터 일부 주택을 양수를 하시더라도 단독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